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와, 씨. 라이트가 들어오게도 되어 있네요. 진짜 너무 예뻐요. 안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 지금 여기에 꽂히는 거거든요. 그냥 귀엽습니다. 입도 벌어지고요. 약간 천재라니까, 디자이너들이. 네, 상추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거 보여드릴 것인가. 네, 블리츠웨이 카보틱스 시리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아우 무겁다. 세서미 스트리트 3종 세트. 제가 미키, 그 다음에 도널드 덕, 스티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막 퀄리티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했었고, 두 번째 시리즈가 또 뭐 구피 그리고 미니 피노키오 이렇게 뭐 출시가 곧 예정입니다. 디즈니 캐릭터들이 뭐 두 번 나오다가 이번에는 근본 딩동댕 유치원, 딩동 뭐 모여라 꿈동산, 모여라 꿈동산은 모를라나? 뭐 요즘 따지고 이제 TV 유치원 하나 둘 셋, 그쵸? 뭐 요런 느낌의 세서미 스트리트에 나왔었던 캐릭터 네, 세 명 되겠습니다. 엘모와 빅버드 그리고 쿠키몬스터 요 친구들인데요. 최초 공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샘플 양산을 제가 네, 그 블리츠웨이 총판 이글루 토이에서 요렇게 한번 받아와 봤습니다. 뭐 1969년부터 TV 방송을 했었고 뭐 거의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대단한 뭐 애들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고로도 출시가 됐었어요. 이제 카보틱스 시리즈로 털뭉치들을 어떻게 좀 재해석하고 표현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내부를 한번 열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단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요게 세 개가 세트가 패키지로 같이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쿠키몬스터. 빅버드, 엘모. 야, 요런 식으로, 네, 빨, 노, 파. 1969년부터 나와서 사랑을 받았었던 이 빅버드도 있고, 뭐 요즘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주인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단독 쇼도 있더라고. 엘모스 월드 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인기 많은 쿠키몬스터. 이 친구가 쿠키를 진짜 좋아해서 쿠키몬스터더라고요. 자, 그럼 엘모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에모. 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귀여워. 오, 이거 진짜. 요 박스도 지금 보니까 안쪽이 요렇게. 아, 엘모, 엘모, 엘모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가 아까 요 친구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엘모가 로봇이 됐는데요. 털복숭이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요렇게 각도를 줘서 약간 그 다이아몬드 커팅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털의 느낌을 좀 줬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뭐 가동 범위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나왔었던 그런 카보틱스 시리즈에서도 뭐 극강의 가동성과 안정성을 보여줬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네, 입을 벌리고 다무는 이런 기믹들도 가능하고, 뒤쪽에 이렇게 보니까 네, 라이트가 들어오게도 되어 있네요. 와, 이 커버도 이렇게 그냥 살짝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알도 움직이나? 아! 눈알도 움직여집니다. 양쪽으로는 거의 360도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지고, 상하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뒤쪽에도 나 로봇으로 변했어요 라는 느낌. 그냥 단순히 빨간색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진한 빨간색, 투톤 컬러를 좀 채용함으로써 예, 약간의 밋밋함을 네, 탈피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로봇적인 이런 디자인들 전혀 뭐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시그니처 주황색 코 이런 네, 것들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여기는 까만색 약간의 에나멜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아실 거예요. 이게 손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 벌리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인형극을 하잖아요. 이런 책상 밑에서. 아니 이거 그러면은 상반신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형극 밖에서 하는 그런 오픈 공연은 실제로 사람이 이제 탈을 쓰고 하기 때문에 주로 상반신만 보셨겠지만
네, 이 친구도 발은 당연히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쪽 아래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강아지 발바닥처럼 네,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엽네. 그리고 아 요거는 지금 세서미 스트리트 전봇대로 보입니다. 그 상징이죠. 뭐야? 단순히 전봇대가 아닌가? 아 이것도 중간에 이런 것들을 끼우는 거네요. 맞죠? 이렇게. 2024 세서미 워크샵 이렇게. 이렇게 오리지널 세서미 스트리트 내 표지판도 있고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엘모의 스티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자 그다음에 쿠키몬스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박스가 가장 큰 거 보니까 피규어 자체도 좀 크겠죠? 자 꺼내볼까요? 우와 거대합니다. 귀여워.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쿠키 몬스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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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쿠키 I love 쿠키. 로봇으로 뭔가 재탄생된 느낌. 역시나 귀나 예, 등 쪽이나 네, 팔 이런 부분들에 네, 디테일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발에 대한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아 여기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눈 아래 안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자석이 지금 여기에 눈에 이제 꽂히는 거거든요. 이 자유도가 엘모보다 훨씬 높아요. 이 쿠키몬스터는 진짜 이 눈알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연기할 때 계속 일부러 눈을 이렇게 털어주면은 얘가 막 움직인다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는 관절을 넣어줬다면 이 친구는 자석으로 처리해줬습니다. 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들 상당하고요. 역시나 뒤를 열었을 때의 건전지 투입구가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역시나 다 라쳇 관절들 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뭐 포징들 너무 귀엽고 당연히 뭐 한발석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허리에 가동성이 리틀빗 있습니다. 리틀빗 있고 좌우 움직임도 리틀빗 됩니다. 뭐 사실 얘는 거의 통짜여야 되는 건데 네 그 와중에 이렇게 뭔가 네 나눠놔서 입체감을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어썸하죠? 미국 쪽 캐릭터를 뭔가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영어가 좀 나오네요. 사실 그런 세서미 스트리트 캐릭터들 물론 아닌 애들도 있지만 쿠키몬스터나 엘모나 뭐 빅버드는 너무 그냥 색깔이 하나여가지고 아 좀 심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파란색도 투톤을 섞어주고 은색으로 뭔가 메탈릭하게 이렇게 더 들어가주면서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본캐보다 더 귀엽지 않아요? 맞아요. 오 진짜 대박이다. 쿠키몬스터는 이게 있어야 되겠죠. 쿠키. 단순한 쿠키가 아닙니다. 안에 이 쿠키 토핑이 이 초콜릿 묻은 게 볼트랑 너트예요. 와 이런 디테일들 그러니까 약간 천재라니까 디자이너들이. 이런 표지판을 보니까 놈놈놈 이렇게 쿠키몬스터에 맞는 Hungry Me Want Cookie 쿠키몬스터 이렇게 자기들만의 시그니처 표지판들을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쿠키몬스터의 스티커도 소장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죠. 마지막이네요. 빅버드 되겠습니다. 쿠키몬스터나 엘모는 이렇게 손인형이었다면 요 빅버드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연기를 이제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 배우분이 50년 가까이 이제 이 안에 탈 쓰시고 연기도 하시고 목소리 연기까지 하셨다가 네, 최근에 이제 고인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한 캐릭터를 50년 동안 하셨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캐릭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길쭉길쭉하게 생긴 너무 쉬운 이름이죠. 빅버드. 오히려 더 입체적인 건 확실히 있습니다. 뭔가 요런 조류 그죠? 타조인가 얘가 뭐. 네. 아 이런 막 이런 라쳇 관절 소리 너무 사랑하고요. 네, 역시나 발바닥 디테일들도 살아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새 날개를 표현을 이런 식으로 그쵸? 레이어들을 나눠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새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절이 움직인다. 입도 벌어지고요. 와, 얘도 눈알 움직입니다. 이쪽으로도. 머리도 360도 다 돌아가고 목도 나름의 이중관절 하나, 둘. 그냥 귀엽습니다. 그냥 관절의 짱짱함은 이렇게 좀 길고 날씬한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 서기가 다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용도의 뭐 피규어는 아니고 이 시절을 추억했었던 뭔가 어른들이 소장용으로 갖고 있는 고퀄리티 피규어라고 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보시면은 Me Amazing Big Star Big Bird Big Bird Best Friends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네, 새 제품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서 세 개 합쳐져야 뭐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여운 네, 빅버드의 노란색 스티커까지. 와, 구성들은 이런 식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와, 씨.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리츠웨이 카보틱스 시리즈의 세서미 스트리트 3종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제 곧 출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카보틱스 시리즈 구피, 피노키오, 그 다음에 미니마우스 이 친구들도 이게 기대가 너무 됩니다. 특히나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제조사 빼고는 최초로 제가 이렇게 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뭐 곧 또 이렇게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글루토이 총판에 네, 또 이렇게 나오는 공지사항들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